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현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최근 약 한 달간 구매했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이 딱 여름 시즌이니까 여름 추천 아이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나띵 리튼 가방인데요. 보통 나띵 리튼 하면은 골프백? 그게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요 가방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가방은 제가 현재 찾아본 결과 W 컨셉이랑 공홈 그리고 쇼룸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름이 파니니 백인데요. 이름처럼 약간 이렇게 플랫하게 파니니 모양으로 생긴 그런 가방입니다. 요즘 막 빅백이 트렌드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가방을 맸을 때 옷이 가방에 먹혀버리는 그런 느낌은 또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 가방이 요 파니니 백인데요. 요 가방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플랫하게 생겨서 숄더로 착용했을 때 몸에 딱 맞게 붙는 이 느낌이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죽은 부드러운 가죽? 아마 소가죽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도 엄청 심플하게 그냥 카드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가죽이 유연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들어가고요. 숄더에도 멜 수 있는 백이라서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 코트 위에 착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 색상 중에 고민을 좀 했는데 블랙은 제가 비슷한 무드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 또 화이트 컬러가 차가운 화이트가 아니라 따뜻한 아이보리에 가까운 색감이라서 더 다양하게 많은 룩들에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미니멀한 무드 좋아하시거나 여기저기 잘 어울리게 그냥 휘뚜루마뚜루 들 수 있는 그런 가방 찾으셨던 분들에게 이 파니니 백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아이템은 얼바닉의 솔렌느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도 사실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구매하셨거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발 사이즈는 235인데 저는 보통 발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게 싫어서 240 사이즈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슬리퍼는 37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저에게는 사이즈가 딱 괜찮았어요. 저는 보통 슬리퍼도 앞뒤 꽉 차게 발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싫어해서 조금 크게 신는 편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장점은 예쁘다? 예쁜 거 말고는 착화감이나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냥 예쁜 거 하나로 착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른 플랫한 보통 가죽 슬리퍼들에 비해서 굽이 좀 있어서 편한 착화감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등이 높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발등이 너무 낮아서 요 앞부분을 길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치만 얘가 가죽이다 보니 확실히 좀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제 발에 딱 맞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요거를 신었을 때 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정보를 물어볼 정도로 요런 느낌이 나는 슬리퍼 중에서는 저는 제일 예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 아이템 또 얼바닉입니다. 바로 요 얼바닉 티셔츠인데요. 아고스 무늬? 뉴욕의 콧가게랑 콜라보를 한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요 티셔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뒷부분의 프린팅입니다. 저는 M 사이즈가 품절이라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원하던 이렇게 줄줄 말아입는 느낌은 라지 사이즈여서 가능했던 것 같고 미줌이면은 아마 조금 그런 내추럴한 느낌이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너무 베이직한 아이템이라 큰 특징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요 앞에 로고도 너무 귀엽고 뒷부분 프린팅이 너무 제 취향이라 구매하게 되었고 외출하거나 이럴 때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티셔츠의 질감은 쫀쫀한 그런 티셔츠는 아니고 그냥 약간의 고시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 소재의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달라붙지 않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 콜라보 티셔츠는 화이트 그리고 제가 구매한 그레이 이렇게 두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화이트 컬러는 뒷면 프린팅이 빨간 장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확 튀는 느낌의 프린팅보다는 뭔가 은은한 프린팅의 티셔츠를 갖고 싶어서 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더 자주 손이 가는 아이템이라서 여름용으로 기본 티셔츠, 좀 박시영 사이즈의 그런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더 귀여웠던 점은 요런 스티커가 같이 오더라고요. 덤으로 받는 느낌이라서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디에퍼처의 데님 스커트입니다. 데님 스커트를 평소에 잘 착용하지 않는 저도 요 스커트를 구매하거나 한동안 얘를 계속 입고 다녔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발목까지 떨어지는 기장이라서 일반적인 데님 스커트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된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프런트에 포켓 디테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룩을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라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소재가 데님이다 보니까 진짜 더운 한여름에 착용하기에 저는 조금 덥더라고요. 그치만 실내 활동 위주로 하시는 날에는 충분히 착용 가능한 그런 두께감이고, 얘가 또 좋았던 점은 논페이드 데님이라서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나 화이트 티셔츠랑 입었을 때도 전혀 이염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잘 만들어진 고퀄리티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갈색? 노란색으로 들어간 스티치 라인이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내더라고요. 맥시하지만 밑단 슬릿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서, 원래 이런 맥시한 기장 스커트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좀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다. 레드 컬러 티셔츠랑 착용했을 때 캐주얼한 분위기가 확 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는 이런 레드 티셔츠랑 자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저는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가방인데요. 제가 도쿄에서 구매했던 꼰대가르 손 가방입니다. 보통 꼰대 가방 하면은 이런 베이직한 사각형 모양이나 사다리꼴 모양? 요 가방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 가방이 매장에 갔는데 너무 귀여워서 얘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가격은 면세 받고 또 백화점 5% 할인 받아서 30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했었고요. 요 가방 사이즈는 뭔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중간 사이즈의 핸들백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별도 수납 포켓도 4개 정도 있어서 수납력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흔하지 않고 수납력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제 취향이라서 정말 정말 잘 샀다, 일본 여행에서 건진 건 일 하나지만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게 마지막 피스라 가지고 그냥 전 DP된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이 더 큰 사이즈 그리고 블랙 색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에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오어에서 구매한 원피스입니다. 원단 자체가 되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 제가 원했던 그런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 제품 구성에 이렇게 허리 스트랩에 착용이 가능한 이런 주머니가 포함이 돼 있어요.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이 포켓을 착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냥 포켓 없이 연출이 가능해서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좀 밝은 아이보리 색상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는 이너가 비친다기보다는 위에 입은 블라우스나 이런 상의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그 부분이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를 착용할 때는 긴 기장감에 팬츠와 같이 매치를 해서 레이어드 룩으로 많이 연출을 했고요. 꼭 한 발만으로 룩의 무드를 확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특별하고 싶은 날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되게 마음에 드는 옷이다. 아, 그리고 꼭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레이어드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니까 이런 에이프런 스타일 원피스 찾으셨던 분들은 이 어어 제품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무드 무드의 백팩입니다. 쇼룸에 어쩌다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백팩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백팩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는 이런 하늘 색깔 컬러예요.
제가 브라운 컬러랑 요 컬러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뭔가 요 컬러감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팩이지만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 무드가 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인지 보통 다른 백팩과는 다르게 밑에 받침 같은 게 따로 없어요. 노트북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한데 노트북에 넣었을 때 가방 모양이 막 그렇게 예쁘게 잡히진 않더라고요. 하네스 컬러가 채도가 낮고 톤도 좀 낮은 뭔가 그레이를 몇 방울 섞은 하네스 컬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룩에 매치를 할수 있었고 또 뭔가 하늘색이라 여름에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톤이 되게 다운된 하늘색이라서 굳이 또 그렇진 않다. 가을, 겨울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앞에 이런 두 개의 포켓이 있는데요. 포켓도 잠금 있긴 하지만 되게 흐드르드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뭘 넣으면은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활용은 따로 하진 않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똑딱이로 먼저 열 수가 있고 스트랩으로 내부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백팩 브랜드에서 나온 백팩보다는 내구성도 떨어지고 편한 제품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정말 다한 그런 아이템이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뭔가 스타일용으로 매일 백팩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니아운 팬츠입니다. 요 제품은 빈티지스러운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바지인데요. 요 컬러감이랑 우드톤의 버튼의 조화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뭔가 베이직한 느낌의 면바지긴 한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부분에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뭔가 스티치 컬러가 다르거나 이러면은 너무 확 튀고 복잡한 디자인의 바지였을 것 같은데 스티치 실 컬러랑 바지 원단 컬러를 통일해줘서 그런지 뭔가 가까이서 봐야 이런 디테일이 귀엽고 멀리서 보면은 좀 베이직하게 떨어지는 면바지. 벨트 거리 라인이 이렇게 하나씩 버튼으로 영업님이 될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귀엽고 또 뒷부분에는 한쪽만 이런 플랫 포켓이 들어가 있고 옆쪽에는 이런 컴팬터 디테일이 있어서 좀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여름 바지로 나온 만큼 면도 되게 얇고 바삭바삭한 그런 바지라서 더운 여름철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고 컬러감 자체가 텁텁한 베이지가 아니라 되게 맑은 베이지라서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베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블라우스랑 또 믹스매치했을 때 러블리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장은 제 키가 163 정도 되는데 맥시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이라서 저 정도 되는 평균 키의 여성분들은 기장 수선 따로 하지 않고도 착용이 충분히 가능한 기장이고요. 핏 자체도 엄청나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이 아니고 뭔가 스트레이트랑 와이드의 중간 정도의 핏이라서 너무 스트레이트한 느낌의 바지가 부담스러우셨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핏이 진짜 예쁜 바지예요.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글로니 티셔츠입니다. 글로니는 워낙 베이직한 아이템 핏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또 실제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요. 제가 구매한 티셔츠는 몸 라인에 맞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감의 티셔츠예요. 그냥 슬림하게 제몸 라인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깨는 좀더 직각 어깨처럼 보이도록 뭔가 끝부분이 이렇게 날개처럼 올라와 있고 끝단은 살짝 퍼지게 잡아서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도록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완전 라운드 숄더에 거의 어깨가 흘러내리다시피 하는데도 이 티셔츠를 입었을 때 어깨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세미 크롭이라고는 하는데 막 배꼽이 보일 정도의 그런 크롭 기장감은 아니라서 데일리하게도 착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소재 자체는 한여름에 착용하기에는 살짝 더울 수 있는 그런 좀 쫀쫀하고 도톰한 질감의 티셔츠예요. 하지만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런 핏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빨래도 그냥 저는 세탁기에 찬물 세탁으로 그냥 막 돌리고 널어서 입는데도 넥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변형이 없어서 질적인 부분까지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요런 디자인의 기본 슬림핏 티셔츠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여름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안에 이너로 착용하기에도 좋다 보니까 베이직한 디자인의 슬림핏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은 요 글로니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요 아디다스 신발입니다. 요 제품은 가젤 제품인데요. 요거는 기존 가젤 제품이랑 다르게 일본 인플루언서 히카리 씨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부분이 가죽이 아니라 나일론? 그리고 매트한 천 소재로 돼 있어요. 요것도 되게 특이하고 스티치 라인의 컬러나 스웨이드 부분의 컬러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봤을 때 다른 가젤 운동화보다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삼바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240을 신거든요. 얘는 240을 구매했을 때 너무 커서 35로 교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즈를 비교해보니까 삼바 240이랑 요 가젤 235랑 길이가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구매하시려면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베이스가 화이트이긴 하지만 되게 따뜻한 컬러감의 스웨이드랑 스티치 라인도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좀 차콜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화이트 삼바나 가젤보다는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안쪽 컬러도 버건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운동화는 사실 어떤 옷에나 잘 묻어가는 그런 제품이라서 만약 이런 베이직한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기존 제품이 아닌 이런 콜라보 아이템을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총 10가지 제품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들로 소개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께도 유익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더 꾸준히 많이 올릴 계획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